여러분, 제가 살이 안 빠집니다. 살이 안 빠져요. 다이어트를 한 지 한 2주 넘어가는데 체중 변화는 살짝 있긴 한데 뭔가 옷이 빠졌다는 느낌도 하나도 없고 이게 저의 식습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지금 5번은 나가서 1시간 이상씩 걸어요. 거의 많으면 2시간? 최근 한 1, 2주는 스쿼트를 제가 30개씩 하고 숨 쉬는 운동도 조금씩 하고 퀵인 운동은 거의 맨날 하는데 눈에 변하는 게 없지? 제가 한 일주일 정도는 설탕을 끊었어요. 근데 저는 밀가루보다 설탕을 못 끊거든요. 설탕이 약간 중독이어가지고 최근에 또 믹스커피에 빠져서 믹스커피를 하루에 두 봉지. 근데 뭐 이거는 보상 아닌가? 내가 밖에서 1시간 반을 걸었어. 그건 좀 안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패션 영상 헐 찍기로 지금 3주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도 이제 조금 시원해져서 나가서 1시간 걸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1일 반 정도 한 상태예요. 살이 빠지지 않는 식습관. 이거는 한 입만 먹을 거예요. 완전 끝나고 들어갔는데 얘는 한 입만 먹어보고 싶어서 그냥 좀 신기해서 샀고 이거랑 지금 닭가슴살 처음 사봐요. 단백질. 아, 지금 너무 힘들다. 또 화장을 해야 돼서 그냥 일단 이렇게 있다가 밥 먹고 또 이런 일을 해야겠어요. 저녁을 한다 먹어야겠다. 점심에 좀 먹다 남은 거예요. 원래 아침엔 좀 많이 안 먹어서 양이. 이거 이만큼인데 1,500원 주고 샀어요. 지금 일주일 반? 2주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 파프리카. 엄청 달달하니 맛있어요. 근데 또 이만큼에 한 2,500원? 블루베리 1,000원. 오이 3개에 1,000원. 레몬 3개에 1,500원. 먹는 것도 이렇게 예쁘게 먹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샐러드는. 봉지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원래 메이크업 찍으면서 저는 계속 뭔가 맛있는 버릇이 있는데 제가 이거 집에다가 12개 찾아놨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2개씩? 먹어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약간 차라리 믹스커피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지금 피부 베이스를 다시 깔아준 상태. 오늘은 눈화장이 메인인 걸 촬영을 해야 돼요 지금. 색깔이 엄청 예쁘죠? 저처럼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찐 좋아할 그런 팔레트. 이거하고 편집을 하면 오늘은 끝날 것 같아요. 옷이 아래가 너무 짧아서 못 보여드리겠다. 마무리를 해봐야겠어요. 답변.
아니, 음성한 게 아니야. 거실에서 전화가 대충 왔어요. 새벽. 피하고 싶었어. 제대로 끝내고 싶었어. 충분히 먹어. 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 우리 집. 여기가 왜 우리 집이야? 내일 아침 재료상 갑니다. 치마가 엄마랑 입었을 때만 해도 꽉찼었는데 헐렁해졌어요. 친구 만나서 카페 왔어요. 너무너무 더워서 동대문 갔는데 뭐더라? 무슨 경연이 있어서 문 닫아서 홍대에서 이렇게 샀습니다. 자석이랑 네일컬러 4가지 샀습니다. 집을 인터넷으로 시켜야겠어요. 아쉬워라. 진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이게 뭘까? 내가 기다렸다고 내일 아침 이렇게 허접하게 온다고? 프로틴 종아리 알 빼는 거야. 마스크 내일 웃는 거. 진짜 역대급 택배다. 가발. 티 산 거. 이런 것도 주셨어. 일단 빨리 치워야겠다. 생각보다 엄청 커요. 이게 제 골반만큼 와요. 이거 제가 요즘에 많이 걷다 보니까 밥하는 소리 엄청 크다. 빵. 제가 요즘 많이 걷다 보니까 종아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폼롤러로 여기 다리랑 여기 뒤에 등 같은 데 마사지 해주려고. 그리고 종아리 알 빼려고 이거. 종아리 끼는 거. 이거 남편도 들어가요. 저는 약간 살짝 헐렁한데 남편은 꽉 껴요. 이거가 붓기 빼주는데 최고라고 하고 제가 필라테스 다닐 때 이거를 뒤로 해서 여기 어깨도 약간 마사지 해줄 수 있거든요. 그걸 다양한 용도로도 이게 또 활용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매트를 못 샀어요. 혹시 매트 보라색으로 보라색이어야 돼. 매트를 사고 싶은데 매트 좋은 거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려요. 이거 사고 남편한테 혼났어요. 이 함량과 가격대를 잘 고려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사봐서 몰랐는데 남편이 은근 예전에 트레이너였어가지고 한번 타서 같이 먹어봐요. 손톱이 가짜 손톱이어서 이런 게 좀 잘 힘들어요. 이거 호러 영화 같은데? 그냥 초코우유 냄새인데? 한 스푼 우유를 200ml. 아 그냥 초코우유 같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맛있어서 맨날 먹는 거 아니야? 근데 평이 그랬어. 초코우유 맛은 안 날 거라고. 약간 물 빠진 초코우유 맛이라고 써있었긴 했는데 단백질 쉐이크 처음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야. 약간 탈지분유 맛이 살짝 나긴 하는데 전지분유? 잘못했나? 너무 맛있는데? 어, 맞는데 가볍게 한 끼니까 한 끼 할 생각 없는데. 초코맛은 맛있나요?
이 정도로 맛있으면 내가 믹스커피도 끊을 수 있었고 이런 거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 새벽에 당이 너무 많이 땡겨서 먹는데 진짜 맛있다. 혹시 이런 이것도 단백질 쉐이크도 괜찮은 게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너무 맛있다. 맛있어.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 변화 이렇게 브이로그를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연장하는 거는 따로 해서 촬영을 더 해볼게요. 내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그보다 진짜 맛있다.